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주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계에서 보시겠습니다. 학계 2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여 있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수르바벨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기 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상황 속에서 수르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완성을 못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수르바벨에게서 바로 무너지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 기름길은 우리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성전을 제대로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과 무형적인 성전이 있죠. 그래서 외형적인 성전은 바로 건물을 말하고 무형적인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의 마음의 성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가 잘 바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어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바로 모태 신앙이야.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 이러면서 바로 환경을 보면서 그 모태 신앙이 또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때로는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염려와 걱정을 또한 시기 질투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전을 자기 외형적인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 외형적인 성전에 바로 어떤 거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반드시 흔들어 놓고 또한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져가 못하게끔 또한 사단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때가 온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바다, 외형적인 바로 나라 이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바로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가졌다고 교만하고 또한 세웠다고 교만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어떤 명예에 교만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또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흔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은도 금도 내 것인데 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전국에 있는 성도들 너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내 것이라고 했으면은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주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지는 마음의 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흔들리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때에 바로 26장 1절에 갔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의 구원을 이루는데 바로 성벽과 바로 외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래서 구원의 성령의 둘레를 내가 씌워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벽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죠. 그럼 외벽은 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으로 오늘 우리를 성벽도 외벽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심지는 성령의 불이 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아무리 불을 켜서 붙인다 할지라도 바로 기름이 없이는 그 심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흐트러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의 성벽과 외벽을 구원의 관을 씌워주고 구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바로 어떤 것이냐? 너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의로운 나라로 들어와라. 의로운 나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의로운 나라로 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너의 심지가 흔들렸던 심지가 내가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마음에 켜졌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때요? 내가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영원한 반석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로 반석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이름 위에다가 내가 반석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사단이 반드시 물러가게 되고 또한 사단이 물러가게 되면 혼돈스러웠던 마음도 생각도 바로 평강으로 주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생활할 때 바로 충만한 기도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어지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이 짜증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 정말로 구원의 외벽과 성벽을 쌓아주신 그 주님의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데 바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오늘 본문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상해 주고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멘. 그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하나가 좀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가까이 갔어요. 회개하고 가까이 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옷자락을 만져주고 그의 마음을 마음으로 만져주고 또한 손으로 껴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 마음의 응거리가 아주 눈녹듯이 녹으면서 아 목사님 정말 저도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서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바로 어떤 거냐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소망을 주냐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사랑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은 반드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어지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견고하게 하니까. 나의 심지가 흔들렸던 나의 심지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견고하게 하시면서 바로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그렇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네, 우리가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보상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마음은 반드시 어떤 거냐 평강이 평안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죠. 분장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서시면서 문을 쫙 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안 뭐냐? 바로 그때 주님의 그 상황에 그 평안은 어떤 거냐?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외벽 속에 쌓여있는 그 모든 환란을 내가 십자가 지고 이겼다. 하면 너희들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정령 그야말로 환란에서 넘어지고 핍박에서 넘어지고 정말 사단의 정령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그 외벽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나는 십자가로 이겼다. 이기시면서 그 나도 환란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평강을 갖고 이겨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쫙 열고 오시면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평안이 없어요. 다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저께 목요일날 포천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가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국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바로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골치 아프고 정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업이 망할까 봐서 자기 나가는 아들, 딸들이 직장이 떨어질까 봐서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너의 성벽과 외벽을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구원이 이뤘느냐? 너의 모든 삶 속에서도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히 진신으로 지금도 살아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이고 또한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들이 정치를 잘하게끔 그들이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 되게 그럼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뚫고 나가고 기도로 어때요 그들을 세우고 기도를 반드시 정말 나라와 모든 전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심지가 약한 자는, 믿음의 심지가 약한 자는, 기도의 심지가 약한 자는, 말씀의 심지가 약한 자는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의 심지가 바로 견고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심지가 견고하면 내가 외벽, 성벽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지만 너는 내가 반드시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1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자 초라한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디베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본업이 고기 잡는 본업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네, 실망했죠. 그러면서 낙심했어요. 그러면서 그물을 정말 걷어 올리면서 그 그물을 씻으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낭망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속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아멘. 비록 육신의 삶은 떠났을지라도 육신의 삶은 어때요? 정령가마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그 외벽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벽에 성령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는 정령가마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풍성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자라가 주지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져서 자기 그물만 찢어져서 터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그 옆에 있는 안드레 그물을 같이 채우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너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자가 됐냐? 너의 성벽 속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냐? 기도를 채웠냐? 지금 성령으로 네 외벽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람나무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서 보니까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어디서 네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네가 게을러 있었는지 어디서 네가 말씀 중심이 안 되어 있었는지 한번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들지 못했는지 한번 이전 일을 기억해봐. 찾아내봐. 어디서 은혜 떨어졌어? 어디서 정말 말씀의 정령 중심이 되지 못했어? 어디서 내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어? 기억해봐. 이거 기억해서 다시 찾으면, 이거 기억해서 다시 도전하면, 이거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기억하라. 정말 내가 이제부터 너가 성전 쌓듯 네 마음에다 기도의 성전, 믿음의 성전, 성령에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이전 것보다도 더 크게 큰 영광으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정말 내 자녀로 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사명제를 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전 세계에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떤 겁니까? 결론이 지금 19절이죠. 이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내 마음에다가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창고에 있냐? 이 마음에다가 말씀 있는 66권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주지만 마음은 창고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두고 있냐? 이거를 다 뽑아서
뭔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창고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네 머릿속에 있는 네 입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전부 다 어때요?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라. 할렐루야.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라. 또한 정말 바로 대한민국에 지금도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증거하라. 그러면 그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냐? 포도나무에 바로 우리의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이 바로 피의 죄사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에 정말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게 하리라. 피의 모든 삶을 살게 하리라. 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리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냐? 석류나무죠. 석류나무는 뭐냐면은 바로 향기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성도답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정녕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의 향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서 죄사함 받았다면서 향기 없는 신앙생활, 향기 없는 성도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자,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바로 뭐냐?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석류나무 같은 향기를 드러내는 바로 무화과 나무는 단단합니다. 신앙이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견고합니다. 심지도 견고합니다. 마음도 견고합니다. 모든 삶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무화과나무처럼 너희들 신앙이 좀 그렇게 되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여리고로 오시면서 무화과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 민족들의 선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립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을 못하면 석류나무의 역할을 못하면 그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녕 그야말로 무화과나무처럼 단단한 신앙이 정녕 익어가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환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져서 마지막 감람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람나무 역할은 정말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아까 제가 26장 이사야 26장 말씀했죠. 외벽과 성벽을 지키신 하나님이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사야 17장 바로 6절에 보니까 정말 큰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밑에 거는 줄줄줄줄 다 떨어져서도 꼭대기에 서는 게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환난과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전국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